그러다 보니까 계속 직영을 하면 직급이 올라가고 올라가가지고 어떤 신문사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이제 한 30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조리사가 이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밑에 신문사 직원들이 이제 오늘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는데 조리사분들한테 와가지고 다가 잘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인사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는 사실 바랄 수가 없어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으로 가는 추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거기다가 서비스도 좀 받기 위해서. 그래서 꼭 해놓으세요. 이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점이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위탁이라는 거는 기업 또는 기관 내 급식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 의뢰기관과의 계약에 의해서 위탁 급식업체에 의뢰를 해요. 그래서 기대효과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위탁으로 넘어가는 게 또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장점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죠. 재정적인 측면은 급식 예산도 보장되고 원가 절감이나 자본 투자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유능한 관리자 활용할 수 있고요. 인건비도 절감되고 노사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직원들의 훈련 및 개발 프로그램도 선진화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맞기 때문에 삼성 에버랜드나 이런 데는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켜줘요. 조리사 교육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급식 운영 측면에서는 서비스 불평 감소. 왜냐하면 아까 단점이 서비스가 결여됐는데 이런 업체에서 오면 서비스 불평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독 측면에서 보면은 급식 업무로부터 경영진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는 거. 왜냐하면 위탁을 맡겨놓잖아요. 그럼 조리사가 한 명 그만둔다 그래. 그러면은 책임 신경 안 써.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조리사 뽑아줘. 근데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조리사 한 명 그만둬. 그러면 또 인사팀에서 사람 뽑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자체가 좀 자유로워진다는 거고 설비 측면에서도 낙후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되고. 근데 제약사항은 위탁기관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위탁급식업체와 계약이 위험하다. 이게 우리나라에 좀 위험했던 게 우리나라가 서로 이렇게 지금 아는 사람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A 학교가 있는데 이게 위탁급식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대더라. 그러면 교장 선생님 와이프가 와가지고 막 식당 운영하고 이런다더라. 이러면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럴 경우 또 위험할 수가 있고 급식 품질 통제 어렵고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회수하려고 그런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위탁급식 업체 측면에서 보면 업장별 개혁 내용에 편차가 있고 노후 설비도 개선해야 되고 고객사 이용국의 위탁급식의 업체에 강한 입장 차이도 있고 짧은 계약 기간이나 고객사의 관계 형성이나 고객사의 관여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유형에 다음 중에서 직영의 장단점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서비스 결여와 인건비 증가. 그 다음에 그럼 위탁업체 측면에서 보면 기대효과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두세요. 그리고 밑에 위탁급식 계약 방식인데 여기는 별표 두 개만 할게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직원이니까. 근데 위탁업체라는 회사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계약을 해야 돼요. 그 업체랑 계약을 해야지 그냥 뭐 좀 너 그냥 운영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약서가 존재하게 되는데 계약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식단과제. 하나는 관리비제.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식단가란 말 말씀드렸었죠. 식단가가 뭐다? 한 끼 식사 가격이다. 니네 식단가 얼마야? 우리 4,000원이야 한 끼에. 우리는 한 끼에 5,000원이야. 그게 식단가거든요. 그러면 한 끼당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위탁업체로